아, 옛날 영상 오시는구나. 아이고. 누가를 많이 하나 실험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을 잘했는데. 아빠야 밥 먹네. 도와줄까?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5개월 전에 하필. 아이고. 아, 이런 영상 보면 더 마음 아픈 거 같아. 안 그랬었는데. 이랬던 애가. 말하면 막힘없이 다 설명해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막힘없이 다 나왔어. 맞아. 진짜 이뻤다. 이렇게 당당했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 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이고. 여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들었어? 뭐? 안 이거 안 못 하고 싶은데 아이고.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 들었어. 맞아. 왜 선생님이 자꾸 못 알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알아 먹어가지고 자꾸 막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해 줄래? 본인도 알아 지금 되게 답답하고. 본인이 답답할 진짜 거야 우리가. 답답해. 아 눈물 나온다. 이게. 아휴. 아휴. 영훈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야. 나도 더듬었던 게 있는데. 어? 그냥 내가 더듬는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혼자 말하는 걸 연습하고. 아. 할머니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이걸 몇 번 연습하고 가가지고 할머니 나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아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뭐 없었어. 나도 여우리처럼 좀 더듬었던 것 같아. 아 어머님도. 이러면서? 몰라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냥 말을 많이 더듬었었어. 아. 처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이제는 앞에서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 앞에 딱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맞아 긴장돼. 근데 말은 안 나와. 말 더듬는 걸 보여주기 싫고. 맞아. 말은 안 나와. 다른 친구들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왜 쟤 말 못해? 야 막 이러면서 그런 시선이 막 와 이렇게 오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아직도 그게. 그래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여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까 봐. 맞아. 말 더듬는다는 딱 그 순간 아, 안 되는데. 그래서 금쪽에 바로 이렇게 신청을 넣은 것 같아. 그거겠지. 좀 나처럼 되지 않게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좀 이런 게 좀 컸지 솔직히. 아무튼 이번 기회는 뭔가 좀 해법을 못 찾더라도 원인이라도. 그치. 원인을 찾으면 해법은 뭐. 금쪽이한테 이런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그래도 정말 감사한 일이네. 네. 아이고 힘들어. 근데 저는 오늘 진짜 방송을 보기 전에는 오늘 함께하기 전에 사실 그 말 더듬이라는 증상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큰 상처로 너무 상처. 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주위에서 보는 말 더듬는 친구들한테 저 왜 저러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맞아. 왜 저럴까라고 생각만 했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말을 더듬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 사건. 네, 대표적인 게요.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또 심리적인 데미지네. 결국. 네, 낯선 곳으로 이사 또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맞아, 거. 맞아, 이것도. 네, 그리고 배웠네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병으로 입원을 할 때. 저 입원 했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이제 단축 꿈을 끝나자마자 폐렴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가량 아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몇 월에요? 9월에. 그게 9월이에요. 야, 이게 상황이 있었네요. 얘는 엄마가 왜 입원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아파서. 예.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병원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운 사람의 사망 내지는 가까운 사람이 병으로 입원을 할 때. 이것이 말을 더듬게 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